자, 이어서 이제 MC면 MC, 또 노래면 노래면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울렁울렁의 주인공 장수혜 씨. 역시 소중한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올해 가수 활동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일도 정말 많았고, 제 노래 울렁울렁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의 신곡 또 화려한 영화처럼을 발표하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 활동은 제가 라디오 이제 하면서 진행하면서 라디오에서도 또 광고하기도 하고 또뭐 아이넷도 가기도 하고 여러 매체를 이용한 광고 활동을 하면서 조금 홍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내년 계획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내년은 정말 제가 굉장히 야심차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한 해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노래 쪽이나 이런 쪽에 많이 좀 부족한 게 있다면 좀 보충을 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더 저한테 맞는 곡으로서 여러분한테 좀 찾아뵙고 싶은 곡들, 뭐 댄스곡부터 제가 준비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망찬 한 해가 될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새해 인사? 네. 네, 새해 인사. 2018년도 정말 다 지나가고 이제 내년에 2019년 돼지띠인데요. 우리 여러 시청자 여러분 하시는 일 모두 다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시고 대박나는 희망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수혜 씨의 무대입니다. 울렁울렁.
가슴이 울렁울렁해요, 그죠?